K리그2의 FC 안양이 올 시즌 홈 경기 첫 승에 도전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요. 상대는 지난해 1부 리그에서 올해 2부 리그로 강등된 부산 아이파크인데 FC 안양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FC 안양은 오는 11일 오후 4시 부산 아이파크와 시즌 6라운드 경기이자 세 번째 홈 경기를 치릅니다. 상대팀인 부산 아이파크는 올해 2부 리그인 K리그2로 강등됐지만 1부 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팀이라 얕잡아 볼 수 없는 상대입니다. FC 안양은 그동안 부산 아이파크와 17번의 경기를 치러 2승 5무 10패로 역대 전적 면에서도 열세입니다. 다섯 경기를 치른 지금 FC 안양은 1승 2무 2패, 승점 5점으로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1부 리그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4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경기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했던 것만큼 초반에 승점을 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결과를 먼저 내는 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떤 결과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FC 안양은 지금까지 두 번의 홈 경기를 치렀지만 모두 패했습니다. 안산과의 홈 첫 번째 경기에서는 두 번의 페널티킥에 2대1로 역전패했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과의 두 번째 홈 경기에서도 1대0으로 지면서 홈 경기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우영 감독은 부산이 아무리 강팀이고 우승 후보라 하더라도 선수들의 집념을 꺾을 순 없다며 세 번째 홈 경기는 이기는 경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 아이파크가 뭐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 건 맞지만은 이번 주에는 아마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 선수들이 지난번에 또 상무전을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이번 부산전을 앞두고 굉장히 그 각오가 지금 뭐 상당히 지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경기로서 뭐 보답을 하지 않을까. 올 시즌 K리그2의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 부산 아이파크를 상대로 홈 경기 첫 승을 노리는 FC 안양.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 경기는 SK 브로드밴드 KL방송 채널 1번으로 생중계됩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